안녕하세요. 띠롱삼촌입니다. 오늘 그 축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연 얼마를 줄 것인가. 지금 초콜릿 잡혔습니다. 하나만 하고 가 들어가도 9,100원입니다. 한번 얼마를 볼 수 있을지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늘 그 7시 반인가? 한일전 축구 경기가 있다더라고요. 시간 정도 해서 축구 경기가 있을 때 얼마를 줄 것인가. 얼마에서 유지가 될지. 단가가 지금 기본 단가가 6천 얼마가 됐거든요. 네, 한번 오늘은 과연 단가가 괜찮을지 한번 기대해 봅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네, 지금 첫 번째 콜을 가지러 가고 있습니다. 출발. 네, 여기에서 안전을 생각하며 우회전. 픽업을 완료했습니다. 자, 첫 번째 콜. 조금 대기를 했는데요. 한 3분 정도? 네, 대기했고요. 첫 번째 콜을 완료하러 가보겠습니다. 고고고. 퇴근 시간이라 역시 막히네요. 방금 그 맘스터치에서 전화가 왔는데 이 종이를 안 가지고 갔다고 그렇게 했는데 바쁘셔가지고 헷갈리셨나봐요. 종이가 잘 붙어있는데 그래서 그 음료수를 챙겨가지 않았다 생각을 하셨나봐요. 그래도 다 챙겨왔습니다. 다행히 여기 막히는데 잘못 배달했으면은 정말 큰 오류죠. 아무튼 계속해서 잘 가보겠습니다. 걸어서 올라갈 수도 없고. 야, 성공했습니다. 9,100원. 첨단을 보내버린. 너무 좀 멀리 보냈는데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하고 가야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번 네, 두 번째 콜은 금액이 6천 얼마예요. 근데 여기 가까워서 한번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첨단이면은 약간 좀 멀리 보내서 괜히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일단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한번 그래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앞에 정말 이상한 차가 한 대 있어가지고 좌회전을 못 갔네요. 5분 남았습니다. 5분. 다행히 1분 정도 만에 나왔습니다. 이쪽 거리는 되게 좀 아파트는 많이 있고요. 여기 첨단이라는 곳인데 아파트가 막 지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광산구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이제 여기로 오면은 또 다시 돌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조금 뛰어보고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그런 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어떻게 되세요? 7,100원이었어요. 7,100원. 다음 콜은 과연? 부끄러워가지고. 첨단. 두찜이네요. 어디야? 정말 가까운 곳입니다. 이런 거 정말 굿입니다. 바로 앞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게 앞에 아파트에서 시켰어요. 너무 가까운 그 아파트에서 주문을 하셨는데요. 근데 본인들이 내려오셔가지고 하셔도 되지만 또 쿠팡이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본 단가가 지금 현재 높기 때문에 5,900원이거든요. 바로 앞에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옆, 바로 뒤 그 아파트. 아주 훌륭합니다. 세 번째 가보겠습니다. 예, 세 번째 배달지로 함께 고고고. 세 번째 가깝습니다. 690m. 큰 금액은 아니지만 또
약간의 양간의 용돈도 벌고요. 괜찮습니다. 오늘 축구 경기 날인지 모르겠지만은 단가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단가 좋을 때 좀 하고 또 떨어지면은 빠지고. 이거 바로 앞에 아파트예요. 유턴 해드리겠습니다. 빠른 배달을 위해서 유턴을 해드리고. 네, 합법적인 유턴입니다. 여기는 사진을 찍어주라고 요청하셔서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쿠팡이 지금 1시간에 22,000원입니다. 22,000원. 잠깐 1시간 운동 삼아 했는데 22,000원이면 아무튼 좋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또 광산구 방향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 네 번째 콜이 바로 왔습니다. 바로 왔는데 여기 바로 앞에서 픽업을 하는데요, 거리 갖다 줄 거리가 굉장히 좀 먼 것 같은데요. 어차피 저희 집하고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라서 한번 수락해서 가보겠습니다. 예스, 신호 잘 뚫려 주시고요. 좌회전.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굉장히 멀면 제가 그냥 안 가는데 배송지까지는 거리가 좀 멀긴 합니다. 내비를, 카카오 내비는 여기 지도를 바로 클릭해서 오렌족지를 좀 도착으로 하는 게 카카오 내비는 그렇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내비게이션이 티맵은 지도를 누르고 있으면은 바로 그곳으로 도착지를 설정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티맵이 조금 하는 데서 편리하지 않으실까. 왜냐면 바로바로 바뀌는 교통상에 따라서 아 그쪽에는 어떤 몇 분이나 걸리고 어떤 교통 흐름이 어떤지를 대충 알 수 있거든요. 네 번째 받았습니다. 돈가스집인데요, 여기서 강 건너를 보내버리네요. 단가가 떨어지면은 집으로 가야죠. 이제 쿠팡을 가끔 가다 이렇게 해보니까 이제 이렇게 바로바로 끝나면 콜이 바로바로 오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도로로 페달 가본 적은 처음이네요 지금. 여기 거의 뭐 8차선 도로거든요. 6차선에 8차선 도로. 되게 고속으로 다니는 그런 도로인데 아 여기를 타게끔 또 해주네요. 와우, 고속도로 방면으로 빠져주고. 네. 여기는 도서관 이름이 기쁘고 즐거운 도서관이랍니다. 와, 책 읽는 게 참 기쁘고 즐겁죠.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도서관이라고 이름을. 여러분 네 번째 콜을 마무리로, 와 지금 단가가 총 29,750원, 거의 3만원 했습니다. 1시간 반 했거든요 지금. 축구 경기 있는 날 1시간 반에 3만원 달성했습니다. 여러분 집으로 가야 되겠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아 단가가, 아 콜은 있어요. 콜은 할 수 있는데 단가가 2,500원에서 2,700원으로 떨어져 버렸거든요. 이러면 우리가 집에서 그냥 쉬는 게 낫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아예 콜을 끄고 오프로 해놓고 집에 가서 발 닦고 쉬는 게 아주 제격이죠. 근데 이런 피크가 매번 오지 않습니다. 네, 지금은 다 2,500원으로 떨어졌지만 1시간 반 동안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제가 이제 이렇게 살도 많이 쪄가지고 배도 나오고 하는데 이렇게 잠깐 시간 있을 때 잠깐 나와서 운동하는 겸 뛰어다니면서요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쿠팡이체는 이렇게 잠깐 들어갔다 빠져들고 들어갔다 빠져주고 이런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집으로 가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이번 영상도 이렇게 봐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시는데 제가 재밌는 그런 영상을 못 찍고 있습니다. 이런 뭐 쿠팡이츠 가끔 하면서 뭐 찍어서 올려드리고 하는데 아무래도 뭐 그런 900명 정도의 구독자분들을 좀 재미있고 유익한 그런 내용으로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제가 머리가 안 따라줘서 그런지 그런 영상을 못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하고 다음에 이제 좋은 또 정말 개발을 해야 되겠죠. 뭔가 이런 것들은 좀 찍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컨텐츠가 있으시면 또 알려주시고 900명의 구독자님들도 정말 감사드리고 또 시간 내서 또 눌러주시는 분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또
저에 이렇게 해주신 분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기에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